간 얘기를 예, 해보겠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국립암센터의 간담도 췌장암센터 박종원 센터장님이시죠? 아니요, 과거의 센터장이요. 아, 지금은 이제 아, 그래요? 예. 항암신약 신치료개발 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요 딱, 요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최근. 예. 네. 예. 그래서 좀 그걸. 아. 네. 하여간, 네, 박종원 교수님은 네,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시고 한양대학에서 석사하시고 서울대학에서 박사하시고 또 경력은 이제 서울대학에서 수련을 마치시고 전문의가 되셨고 그다음에 중앙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셨다가 메이오 클리닉에서 소아기병 연구부터 전임 연구원으로 가 계셨고 국립암센터에 이제 간암센터 센터장을 하셨고 현재는 국립암센터 항암 신약 신치료 개발 사업단 단장이십니다. 뭐 짧게 경력은 소개드렸지만 사실 더 많고요. 사실 여기 쭉 보시면 간과 관련해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분이 또 간암 우리 일반인들이 제일 궁금한 거가 사실은 간에 좋은 음식, 뭐 간에는 좀 피해야 되는 음식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오늘 좀 자세히 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특히 이분, 이거. 이게 뭔지? 양성자 치료. 아, 양성자 치료. 우리가 말로만 떠도 양성자 치료. 세계 최초로 간암에 대한 데이터를 혹시 효과 있다는 걸 증명하신 분입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한번 얘기를 풀어주시죠.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까요? 네, 요거를 그럼 드리시고. 네. 좀 화면을 좀 뒤에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화기 내과 전문이고요. 이 소화기라고 하면 아직도 이 불 끄는 소화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자가 딱 한자 틀립니다. 그래서 소화기학의 범위는 식도위, 소장, 대장, 간, 담도, 췌장을 맡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간, 담낭, 담도를 맡고 있는 간장학인데 이 간장학 한다고 하면 또 이 간장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재 개그 죄송합니다. 아, 저게 간장을 그래서 간다고 뭔가 네, 오늘의 강의 내용은 간이 뭐하는 장기부터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공장입니다. 화학공장으로서 생명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모든 세포 화학 반응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음식 섭취 소화 세포와의 물질성을 담당하는 총괄합니다. 그래서 이화작용, 동화작용,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작용, 에너지를 이용해서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세포 구조를 합성하는 반응 이런 것들을 담당 총괄하고 있는 대사의 총대장입니다. 그래서 간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먹은 오늘 저녁 드셨을 텐데요. 못 드셨을 수도 있고요. 저도 못 먹었습니다. 저녁을 잡수시면은 이게 식도위를 통해서 결국은 뭐 소화가 돼서 장으로 가면 그 소화가 된 게 그냥 대변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 소화가 된 거가 간 문맥이라는 걸 통해서 다 간으로 모든 것이 집결하는 곳이 간이고 이 간에는 이제 이 먹었던 음식이 세포하고 직접적으로 이 접촉을 이루어지는 것이 간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은 이 포도당 대사를 통해서 일정하게 우리 몸에 소위 말해서 당 떨어졌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계속 항상 유지시켜주는 게 간이고요. 뭐 비유하자면 결국 핸드폰에서 배터리에 해당되는 게 간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배터리가 얼마나 요즘 뭐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모든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대사를 담당하고 있고 간도 충전해야 돼요? 예,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음식을 잘 잡숴갖고 충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단백질 대사로 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유지시켜주고 지방 대사로서 지방 각종 물질들을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라고 여기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당히 생산해내고 또 다음 질산이라는 걸 생산해서 지방을 흡수하는 걸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간 기능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해독 작용으로는 총괄 간이고요. 네. 해독 작용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분해 물질들이 간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 해독 작용을 해서 변화시킨 것들이 결국은 담즙을 통해서 담도를 통해서 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노폐물을 내보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고요. 오늘 드릴 내용 중에 이제 간이 뭐 하는 내용, 장기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흔히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제가 간이 전공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첫 번째 질문이 피곤해요. 저 간 나빠진 건가요? 라는 거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의 주제도 이걸 정했는데요. 피곤해요. 그럼 간이 나빠진 거가 맞을까요? 근데 이게 워낙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광고의 효과예요. 그래서 이거 유명하죠. 한때 악보까지고요. 노래 노래가 있을 정도로 뭐 피곤하면 간 때문이야라는 어떤 등식을 만들었죠. 이 악보를 직접 쓰셨네요. 인터넷 주시니까 나오고. 이런데. 네네. 그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피로한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수면 부족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혹은 너무 활동을 많이 한 거. 뭐 당연하겠죠. 네, 그런데 당연한 거가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술 많이 마신 거, 뭐 약물 부작용들이 요게 제일 흔한 원인이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만성 피로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간 기능 저하입니다. 그래서 피로하다고 해서 무조건 간이 나빠졌다, 뭐 간을 보호한다는 생각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저 생각을 버려주시길 그러니까 바랍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네요. 아니에요. 네. 가장 뭐 그 다른 게 사실 수면 부족이 잠을 잘 자야 돼요. 아, 저 같은 경우 엄주. 네, 엄주랑 관계됐어요. 근데 엄주는 또 간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 질환이라는 게 앞에서 이제 결국은 필요한 것들이 간 기능 저하인데 이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간 질환도요 종류가 감염이 있을 테고 감염에도 흔히는 바이러스, 기생충, 박테리아, 곰팡이들이 있고요. 이제 독성 손상이 우리 생활 속에서 상당히 많이 흔합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이나 생약, 한약, 약, 술이 독성 손상을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이 기운이 없다, 면역을 올려야 된다, 면역 올려면 좋지 않은가요?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올라가서 생기는 병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 질환들, 또 대사성 질환, 외상, 종양 등에 의해서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제가 이제 간이 전공이다 하면은 술 많이 마시고 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것들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참 이거에 대해서 저도 답을 해드리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또 이력을 보니까 유명하신 김정용 선생님. 예, 저 김정용 선생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금주회의 주요 멤버였고요. 네. 금주회 가면은 기본이 폭탄 다섯 잔은 기본이고 한 10잔 마셔야 끝납니다. 그런데 금주회가 무슨 회예요? 금주회가 금요일 날 다 같이 모여서 술 마시고 술을 안 먹자는 회가 아니군요. 우리 선생님이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아, 연구를 위해서 술을 많이 일부러 드셨군요. 그러니까 정말 쌓인 스트레스를 사실은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걸 운동을 한다거나 PT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24시간 하루에 일주일에 100시간 일했거든요. 그럼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단시간에 술을 먹고 끝내는 그런 분위기였었죠. 과거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이게 술 많이 마시고도 간을 보호하는 방법은 현재로서 술을 조금만 마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근거 있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온갖 비법과 숱한 약 광고들은 사실은 의학적 근거가 없고요. 심지어 해롭기까지 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술을 조금만 마시는 방법, 술을 많이 마시되
도수가 약한 걸 많이 마시는 건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 술이라는 거가 우리 한 잔이 네. 모든 술의 한 잔은 거의 동일하게 알코올 10g 내지 한 14g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술잔이 작아서 대개 한 10g인데요. 네. 맥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네. 뭐 포도주 한 잔, 뭐 무엇 청주 한 잔, 그 고유 잔들은 계산해 보면 대략 알코올 10g에 해당이 되고요. 약한 술을 먹는다 먹으면 되게 더 많이 먹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술을 조금 마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네. 아, 정말로 이거 근거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도 간을 해치지 않는 방법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조금만 마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우리 그 노벨상을 받게 하지 마시고 노벨상에 준하는 그 상금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기법들과 거기에 대해서 연구들도 많이 했는데요. 아직까지 사실 답이 없고요. 뭐 약한 것도 많이 있고 건강식품 광고도 많이 있는데 근거가 제가 여기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 별로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니, 그래서 네. 그런 걸 안 옛날에 어떤 대학 교수님께서도 그 숙취해서 네, 압니다. 알고 있고요. 네, 뭐 제가 너무 잘하시는 선생님이시기 네. 때문에 제가 아는데 그게 한 기전에 알코올 대사 기전 중에 한 기전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근데 그 기전을 활성화시키고 좋게 만들었다고 해서 술에 의한 손상, 술에 의한 암 발생 위험, 술에 의한 간 손상을 정말 줄이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 이 때문에 그 기전을 한다고 해서 결과물인 술에 의한 여러 가지 신체 손상을 막을 수 있느냐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을 조금밖에 마시는 것밖에 안 마시거나 조금 마실 방법밖에 예, 없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이 시간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술을 마시면 네네. 일주일에 한 3병 이상 마시는 경우 한국인들한테 아주 흔한데요. 이게 마시면 거의 100%가 지방간이 오고요. 요 지방간이 온 상태에서 지방간염으로 넘어가는 거는 아직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잘 모르는 부분들이 네네. 많습니다. 그래서 30%라고 예, 대략 한 지방간에서 지방간염으로 되는 률이 대개 한 30%예요. 그래서 누구는 여기까지 멈추지만 누구는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방간염이 일단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이 간 경변증을 통해서 여성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여성이 훨씬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요즘 한국도 여성들에 의한 간 질환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서양이 워낙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있고 워낙 간 염을 갖고 있거나 유전적인 거 뭐 영양이 불량하다거나 그러면 훨씬 더 지방간염이 잘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소주라고 돼 있어서 혹시 막걸리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네, 이 소주 세 병이 막걸리 세 병과 거의 비슷한 같습니다. 그런 거죠? 거의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네. 그게 그냥 대표적으로 네.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네. 지방간염에서 간 경변증으로 갔다가 네. 지방 간염되면 거의 100%가 간경변으로 가네요. 계속 술을 마시면. 계속 술을 마시면. 계속 술을 마시면. 아, 합니다. 간염이 되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네, 대개들 정신 못 차리시죠.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대개 못 차리십니다. 그래서 10년이 또 지나면. 네, 10년에 한 20%에서 간암으로 되는구나.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쓰리 쿠션으로. 아, 이게 당구됩니까? 네, 이게? 당구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네. 경고문이 지나친 음주는 간 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증, 사고 발생률을 높인다가 경고문구였는데요. 네. 한 3년 전부터 어떠한 네. 이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경고문구가 완화가 돼서 지나친 음주는 뭐 기형아의 발생이거나 태아의 손상을 일으키고 뭐 그다음에 정신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로 바뀌었죠. 바뀌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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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뀌는 과정을 제가 취재를 하면은 뭐 취재를 하면 제 대신 해 주시는가요? 네. 제가 뭐 이 자리를 통해서 발표는 할 수 없고요. 잘못하면 뭐 뭔가 있을 듯한 네, 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네. 이게 이제 미국 이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heavy drinker. 그러니까 아, 이거를 네.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고위험 음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술을 통해서 신체적, 육체적인 장애가 일어나기 쉬운 음주란 뜻이고요. 이거의 수준이 자 보세요. 한 달에
5회 이상을 네. 한 번에 5잔 이상을 마시는 어떤 술이든 간에 어떤 술이든 간에 자 이게 고위험 음주인데 대한민국 남성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5잔 이상은 먹죠 한 번에 술 마시면.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남성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각종 기사에 나옵니다. 적당한 음주는 몸에 좋다. 절대 믿지 마세요. 동아사이언스 기자분께서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거 참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장질환의 일부 효과가 있다고 보고돼 있고 그건 뭐 어느 정도 근거는 있습니다. 네. 카디올로그 심장내과 하시는 분들이 네. 조금 와인 예, 조금 네. 입니다만 그거는 뭐 한 잔 이하 네. 결국은 한 잔 이하 마시는 분 없죠. 그래서 결국은 암 등 질병 위험이 보다 실이 많고요. 저런, 네. 네. 이게 알자지라고 아랍권에서 제일 큰 방송사죠. 네. 거기서 네네. 한번 취재를 했던 거 기사인데요. 한국은 최악의 세계 최악의 음주량을 가진 나라라고 방송을 했어요. 그렇게 심한 말을 네, 심한 말인데요. 네. 이게 상당히 사실 근거가 있는 게 전 세계랑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마시는가를 했는데. 미국인은 일주일에 독주 3잔을 마시고 러시아인 술을 많이 마신다는 러시아인은 평균 6잔을 비하는 데 반해서 한국인은 평균 14잔을 마신다. 일주일요? 일주일에 오. 14잔을 마신다. 그래서 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 사람 훨씬 더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걸로 나오던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술마다 그 통계를 보면은 조금씩은 다릅니다만은 증류주 부분에선 대한민국이 1등인가 그렇습니다. 증류주면은 뭐 소주를 포함이죠. 네, 그래서 이게 술에 의한 문제가 심각하고요. 우리 흔히 주도라는 거를 네,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 네. 아버지한테 술을 배웠다. 어른한테 배웠다. 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정말 문제라는 거를 이 천성수 선생님께서 옛날에 한 거를 아주 잘 쓰셔서 제가 따왔는데요. 주도 강조하는 나라일수록 어린 나이에 술을 접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접하게 되면은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음주 질환과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이제 서양의 글로벌 주류 회사들의 슬로건들이 맥주 유명한 맥주 회사 유명한 위스키 회사가 슬로건이 똑같습니다. 그게 Responsible Drinking이라고 우리말로 하자면 책임 음주예요. 그러니까 술은 마시되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 무방하다. 점잖게 술을 마셔라. 이게 술을 마셔라지 먹지 말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나쁜 놈들이네. 어디에서 그런 식의 주사만 없으면 된다. 이런 식이네요. 근데 이제 이게 선진국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술이라는 거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이거를 관리를 합니다. 제가 이게 저 시간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해외 뭐 학회 때문에 뭐 강의나 이런 것 때문에 해외를 많이 나가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한번 제가 그 혼자 이제 호텔 방에서 이제 술 한 잔 하려고 술을 샀어요. 네네. 그래서 마트에서 줄을 서가지고 이 술자 이 마트에서 계산을 하려고 딱 올려놨는데 네네. 젊은 여자애가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지배인을 막 방송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네. 나 성인이다. 난 성인이고 나 저 여행객이고 신분증까지 보면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배인이 왔어요. 그래서 어쩌니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 18세 이하는 네네. 술을 만지지도 못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계산을 위해서 술을 만지는 것조차도 마트에서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술을 갖고 오면은 그 여자 학생이 고등학생 그 아르바이트 네.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배인을 불러서 지배인이 와서 계산을 그 정도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라는 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죠. 그런데 네네. 우리 대한민국은 이 막걸리 뭐 몇천 병을 먹었다 뭐 이렇게 해서 정치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들 하는 걸 그냥 덕담으로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저 이게 핵심이라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돈 많이 그래서 간을
간에 좋은 음식을 가르쳐 주세요. 이 얘기도 네. 제가 워낙 많이 들어서 네네. 이 얘기가 공부 잘하는 비법 가르쳐 주세요랑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저 이 선생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77학번이라 이 소위 말하는 고등학교 뺑뺑이 1회 1회거든요. 아, 네. 이 선생님은 몇 학번이시? 74학번, 74학번. 꼭 그렇게 밝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때 이제 그 이전 세대에 항상 뭐 S대 수석을 하면은 신문 그렇죠. 기자들이 몰려가서 네. 인터뷰할 때 교과서적으로 네. 이 전화를 길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 뭐 똑같아요. 똑같은 게 우리 박준생 아유 아닙니다. 저 선생님 말씀 네. 잘 듣고 예습 법수 철저히 하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네. 충분히 휴식했습니다. 이게 공부 잘하는 비법으로 아주 딱 나와 있죠. 교과서 위주. 예. 저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네. 사실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해요. 네. 아,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데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맨 처음에 얘기하냐면 간에 좋은 음식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평소 먹던 청결한 음식을 골고루 소식하고 체중 조절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청결한 음식 이게 또 좀 네,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골고루 드시는 걸로는 사실 이 비빔밥이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골고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비빔밥처럼 이렇게 드시는 거. 그다음에 결국은 이 지방간 문제 때문에 이제 소식을 하고 체중 조절을 해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채소주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사실은 괜찮은데 과일은 네네. 당 때문에 지방 어떠한 과일이든지 지방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그 NIH 가이드라인에는 네네. 과일은 최소 조금만 먹으라고 돼 있지 많이 먹으라고 아닙니다. 아 근데 과일을 사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먹으라면 사과 한 입을 깨물어서 먹으라는 건지 아니면 조금이 얼마나요? 한 조각이를 그게 주의를 주는 거에 제일 중요한 거가 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사과 하나면 그게 네네. 사실은 요즘 밥공기 하나에 밥하고 칼로리가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하나만이 그러니까 엄청나요. 그래서 밥 한 공기를 먹을 것이냐 사과 하나를 먹을 것이냐를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와, 우리나라는 그렇군요. 드라마를 볼 때 항상 드라마에 전형적인 게 있죠.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즐거운 대화를 하면 과일을 먹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는 잘못된 사실은 식습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채소는 괜찮으나 과일은 조심해라 그럴 때 채소와 과일의 차이를 이진환 기자님께서는 아시지?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토마토가 채소입니까 과일입니까? 토마토가 채소로 예, 채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토마토도 과일입니다. 응? 예, 과일이고요. 왜 토마토가 채소로 되냐면 미국에서 토마토를 유럽에서부터 수입을 할 때 이거를 채소로 분류를 하면 관세가 안 붙었고 과일로 분류하면 관세가 붙었어요. 그래서 토마토가 채소로 분류가 되면서 미국에서 소비가 되면서 맨처음에 채소가 됐지만 채소와 과일은 제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채소와 과일의 차이는 씨를 갖고 있는 거는 과일이고요. 씨가 없으면 채소입니다. 그래서 씨를 포함하고 있으면 다 과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이도 호박과 같은 것도 과일이요? 과일에 속합니다. 식물학적 분류상은 그렇습니다. 요즘 바나나, 버네나. 바나나도 과일이죠. 씨 갖고 있죠. 씨 없는 게 뭐가 있지? 씨 없는 걸로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수박. 아, 그건 다 과일이죠.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채소는 다 잎사귀나 줄기이거나 뿌리입니다. 무까지는 채소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라 채소는 괜찮고 과일은 그렇습니다만 이제 과일 중에서 뭐 칼로리가 낮은 것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오이나 뭐 호박 같은 건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구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간에 좋은 음식이라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정말 잘 검증이 된 거는 정말 유일하게 딱 하나 원두커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의학적으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믹스커피는 아니고 믹스커피는 아닙니다. 네, 원두커피. 네, 원두커피입니다. 설탕 없이. 설탕 없이. 그래서 원두커피 하루에 2~3잔을
마시게 되면 이게 그 간암 발생을 현저히 낮춘다는 게 여러 가지 연구에서 이게 이미 발표가 된 것입니다. 원두커피가 굉장히 좋은 음식이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단 고혈압이 조절이 안 됐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또 뭐 빈뇨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커피 하루에 두세 잔은 뭐 간장약보다도 사실 간의 효과가 좋지. 와, 원두커피에 대해서 다시 또 신봉을 해야 되겠네요. 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또 사 이런 약이 있잖아요. 네, 뭐 네, 그런 뭐보다도 훨씬 네, 훨씬 원두커피가 아니, 훨씬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화가 있는 이렇게 됩니다. 유일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 이진아 기자님께서 청결환이 참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결환이 음식의 부패 문제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커피도 커피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만 되겠네요. 빈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콩류는 아니죠. 커피는 이 보면은 이렇게 커피 열매의 씨앗이죠. 네, 그런데 여하튼 커피든 뭐 땅콩이든 이런 이 곡류 계통들 그런 거에 피는 곰팡이에 아플라톡신이라는 게 피게 되면 간암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견과류 좀 오래 보관하는 때는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아니 커피도 그럼 보관 이게 유효기간 내에 먹어야지 네. 도움 되는 거네. 그래서 이 저 원두커피 가는 것도요. 네네. 저는 가끔 뚜껑 열어봅니다. 이거 곰팡이 편만 그거 보입니까? 곰팡이 네, 되게 말라지면 네. 원두커피도 이렇게 딱 포장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괜찮죠. 그런 건 괜찮죠. 그래서 그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원두커피를 개봉하면 한 달 뭐 근데 건조한데 보관하시면 되죠. 네. 하시거나 정 걱정이 되시면 저 냉장고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시는 게 중요. 청국장 이런 건 좀 청결한 음식입니다. 네, 뭐 청국장 괜찮죠. 좋은 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청결한 음식입니다. 예, 청결한 음식. 김치도 양고에다 넣는 거 같습니까? 좀 괜찮습니다. 김치도 냄새 나는데 청결합니까? 아, 그거는 냄새가 나는 게 뭐 상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발효니까. 발효니까. 근데 이제 그런데요. 네. 사실 이제 김치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국제보건기구 WHO 산하의 IARC라는 곳에서는 절인 채소류는 사실은 다 2급 발암물질로 그냥 분류를 해버렸죠. 절인 채소류는 2급 발암물질. 되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네, 김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통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통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절인 음식이 뭐 위암이랑 몇 가지의 좀 리스크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네네. 커피도 사실은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 경고문을 한번 붙였었죠. 이게 암 발생을 올릴 수도 있고라고 올렸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커피는 빈을 이렇게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우는 과정 중에서 아크릴라마이드라고 이 식물이 탈 때 나오는 탄 음식에서 나오는 아크릴라마이드가 또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태운 것 때문에 일부 커피에 이 로스팅 과정 중에서 이 다크 로스팅을 하면은 생길 수도 있지 않는가 해서 경고문을 붙인 거고요. 네. 사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우리 실생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실생활에서요? 제일 문제 되는 거? 네. 네, 누룽지입니다. 누룽지. 아, 누룽지요? 네, 누룽지도 바짝 태우면 아크릴라마이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누룽지에 숭늉들 얼마나 많이 드세요? 일부러 누룽지가지고 몰라서 많이 그거에 타고. 대해서는 네. 전혀 생각을 못했네요. 말씀들을 이게 안 하시더라고요. 저 이거 자체 태운 음식인데 네, 말씀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누룽지 먹지 말고 흰죽 아니요, 뭐 살짝 그 정도의 소량은 문제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 우리 협찬을 안 받으니까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다음에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뭐 제 오늘 강의하면 협찬 떨어집니다. 아 진짜 중요한 얘기를 많이 강의하면 협찬 떨어집니다. 네. 오면서도 걱정했습니다. 생약 성분. 그래서 흔히 말하는 건강식 생약 성분. 면역 증강식품 요새 코로나 COVID-19 때문에 면역 증강식품 엄청 나오는데요. 네네. 이게 의학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요. 네네. 우리가 면역 증강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면역이 올라가지도 않고요. 면역이 올라가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 증강식품이라는 거를 네. 사실은 저는 아. 제가 뭐 의학적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네. 1도 믿지를 않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해독 주스, 농축주, 보양식들도 아.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네네. 이유를 아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네네. 여러분들 미나리를 음식에서 잡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미나리 잡수시면 그 미나리 맛이 뭡니까?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오. 미나리를 딱 씹었을 때 맛이 뭔가 그 쌉싸름. 쌉싸름이 쌉싸름함이죠. 네네. 예. 뭔가 몸에 좋은 느낌. 예. 뭐 그게 네네. 예. 그래서 쌉싸름함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쌉싸름함이 사실은 피롤리진의 알칼로이드라는 식물의 네네. 독입니다. 사실은. 아, 예. 피롤리진이 알칼로이드라는 독이거든요. 아, 독이네요. 네. 모든 식물은 독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동물은 위해를 받으면 발이 있기 때문에 달려서 도망을 가면 되기 때문에 독을 갖고 있지는 않죠. 네네. 뭐 뱀이나 뭐 전갈 일부만 그렇고 아, 나머지는 독을 안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이동이 불가능한 근데, 네, 식물은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낙을 먹으면 너는 손상을 입고 내 동료는 그러니까 먹지 마라는 걸 하기 위해서 모든 식물은 독을 갖고 있어요. 아. 그러면 독침 전략이네 그렇죠. 이거야말로. 네. 네? 예. 그러면 쌀보리 밀서 뭐 이런 식물들은 네. 도대체 네. 어떻게 된 건가? 네. 너 저 의사 저 엉터리다. 네. 저거 뭐 너 뭐 이상하다라고 그러실 것 같아서 밥도 네. 또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아,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담배입니다. 담배. 아, 이게 담배요. 담배 잎사귀인데요. 이 담배 잎사귀를 분석을 하면 이렇게 많은 발암 물질과 화학 물질이 나오는 거는 아시죠? 알겠죠. 네. 이건 다 아세요, 이제. 이렇게 무익이란 말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다 아는데 그럼 이 물질들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담배 제조의 첨가물에서 나온 가공 걸까요? 가공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요? 아니죠. 이거를 직접 그리고 그대로 네, 청정 지역에서 담배를 키워서 말려서 담배 잎을 담배를 태우면 네. 이게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네. 이게 그럼 뭐 이것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걸까요? 담배 잎에서 그 자체가 그냥. 생산하는 거죠. 와,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그런까지 이 생각을 못했는데.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이제는 이제서 생각을 못하셨는데. 마음이 너무 떨립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거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든 식물은 이런 독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시고요. 아~ 또 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요새 많은데요. 네네. 네. 양파면 안 된다고 네. 제가 강아지한테 네. 포도 먹이면 아, 포도 먹으면 안 되는 거는 이제 상식으로들 아시죠. 네네 알죠. 그래서 옛날 이서부화의 강아지와 신포도 뭐 늑대와 뭐 신포도를 뭐 있지 않습니까? 네. 저 포도는 아예 실 거야. 먹으면 안 돼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이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진화 과정 중에서 포도라는 게 사실은 옛날에는 상당히 높은 나무였었어요. 그게 이제 재배 때문에 낮아진 거지. 근데 그 높은 나무에 있는 포도를 강아지는 먹을 방법이 없어서 한 번도 접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근데 포도에도 사실은 독이 있거든요. 그 독이 강아지한테는 독으로 작용을 하고 사람한테는 아주 영양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해할 능력이 수십만 년 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저걸 먹고서 괜찮은 혹은 건강해진 사람들만 계속 진화를 해왔던 거죠.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한 예가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게 보편타당한 먹거리 외에는 절대 먹지 말라. 아니 잠깐만요. 이거 익숙한 네, 음식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무슨 개 나무 뭐 들이 음료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많죠. 이게 익숙한 정말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헛개나무, 오리나무, 벌나무, 옥단뿌리. 네네네. 돼지감자 충격입니다. 알로에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몸에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거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매실까지. 매실에도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 좀 많이 먹으면은요 간염 수치가 올라. 아니 이게 간이 안 좋은 사람이 보면 더 안 좋아지는 안 좋은 사람은 거의 뭐 100% 안 좋아지고요. 건강한 사람도 일부에서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야생 버섯이라고 하셨는데 뭐 뭐예요? 뭐 많이 소개 많이 했는데 이게 뭐 다른 건강으로 이런 데서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아 이거를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포도 먹으면은 잘못하면 죽기도 합니다. 아니 쑥까지 그렇다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숙도 예. 예. 그 윈들레 차가 네. 참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해롭습니다. 왜 그런 간에 해롭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네네. 이게 이 윈들레 뭐죠? 우리 미나리를 네네. 뭐 우리 뭐 저 복 먹을 때 많이 먹고 뭐 생선 면채 많이 먹잖아요. 네네네. 네,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미나리 좀 먹고요. 네네네. 뭐 먹습니다. 근데 미나리를 먹죠. 근데 네네. 우리가 미나리를 음식으로 먹어보면 아무리 먹어봐야 한 줌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즙을 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만큼을 즙을 냅니다. 하나 아름을 냅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용량의 문제가 또 작용을 그러니까 즙으로 먹는 것보다는 그냥 채소로 그냥 채소로 먹는 게 낫죠. 흑개나무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흑개나무 뭐 음료수로 많이 먹는데 네. 그것도 뭐 네. 좀 피해할 수 있는 외래에서 보고 있으면 환자들이 네. 많이 갖고 네. 옵니다. 흑개나무 네. 이 와중에 우리 또 네. 한약이 간이 안 좋다는데 야 이게 한약도 모든 한약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뭐 네. 아니겠죠. 민감한 네. 문제긴 한데 민감한 생약성 분들의 문제, 공통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네. 생약 성분들을 조심해라. 선생님, 그 보편타당한 먹거리라고 그랬는데 그 기준이 예. 보편타당하다 하면 그동안에 어머니가 그냥 집에서 해주시는 평소에 드시던 음식이 가장 안전한 음식. 우리 이현 교수님은 돼지 감자 많이 드셨다는데 보편 타당한 거. 돼지가 많이 먹은 건 아닌데 가끔 먹을 기회가 있어서 먹었는데 돼지 감자는 돼지가 먹을 수 있는 거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네. 돼지 감자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진짜로 문제가 됩니다. 됩니다. 아, 네. 이 독성간염의 기전은 사실 복잡해요. 아, 이미 이게 밝혀져 있군요. 그럼요. 복잡해서 네네. 사실은 또 이 누구는 괜찮은데 누구는 해로울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네. 간을 전공하는 의사로서는 누구한테는 해롭을 수 있는 것도 네. 주의는 분명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드시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간에 좋은 음식 중에 이제 실제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청결한 음식을 보편적인 음식을 드셔야 되고 생약제나 건강 표방제 정말 피해야 되고요. 오히려 많이 네. 먹는데 네. 건강 기능 식품이라는 거 제가 앞에서 이게 이제 이거 참 굉장히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가는데요. 네. 네. 저희들은 이 간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건강 기능 식품이라는 말 자체를 저희는 반대를 했었고 그거를 저희가 입법 저지를까지를 했었어요. 아, 왜냐하면 기능 식품으로 이미 지금 예, 국회의원들이 만드셨는데 네. 식품이라 하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네네. 예.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런 기능 식품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는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아. 그거를 식품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버린 거죠. 아, 그러면 또 먹는 걸로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희 간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건강 표방 보조제, 건강 표방제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아, 그럼 먹을 게 없는데요. 먹을 게 없긴요. 먹을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된 먹을 거. 아, 제대로. 네. 그럼 그 법을 폐지하는 운동을 하셔야 되겠네요. 하다가 저희가 했었습니다. 하다 네. 하다가 네. 역부족으로. 아, 저 있잖아요. 저 어른을 활용하시면 돼요. 역부족 아니 이재란 기자 정도는 안 되시고요. 아 네. 뭐 정말 좋은 대통령이 나오셔서 뭐, 아. 뭐 정치 생명을 걸고 하시면은 아, 어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쭉 나오는 게 지방간. 그다음에 이제 지방간이 있으실 때 체중 감량이 제일 중요한 치료이기 아, 때문에 저칼로리 식이 조절이 필수이고요. 네. 그래서 뭐 각종 약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체중 감량입니다. 이게 이 지방간 질환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있고 실제로 이렇게 간이 노랗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데 와. 지방간이 있으면 그 뒤에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숨어 있는 질환이 결국 숨어 있게 되고. 독성 간염, 특히 건강식품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이게 실제로 체중을 빼면, 이거 뭐, 저, 이 개그우먼 권미진이라는 분이 실제로 이건 인터넷에 나와서 하는데, 50kg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50kg? 네. 아이고. 이게 체중을 빼면은 이 간염 수치가 완전히 다 정상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이미 과거에 네,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간인 경우엔 체중 감량이 아주 중요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사성 그러니까 간 경변증 중에서 간 기능이 정상인 간경변증인 분들은 뭐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또 피해서 피해야 되는 거 생약제 피하시고 고단백질 식이를 권장해요. 간 경변증이 되면
몸 안에 그 근육 양, 단백질 정도가 높을수록 훨씬 더 생활에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고단백질 식이를 권장합니다. 운동을 해서 근육 볼륨을 좀 늘리는 것도 네네,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비대상성. 비대상성이라는 말이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제 각종 합병증, 뭐 복수가 찬대거나 황달이 온대거나 간성혼수가 온대거나 하는 그런 혈소판 감소증이 심화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간경변증일 때는 이제 음식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서 복수가 있을 때 제일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저염식이고요. 그다음에 하루 소금 5g 이하를 잡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간성혼수 동반 시에는 거꾸로 고단백질이 아니라 저단백질 식이를 해야 되고 이때는 동물성 단백질은 전부 피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60g 이하고요. 동물성 단백질이라 하면 육군, 공군, 해군 단백질을 다 말합니다. 달걀도. 예, 육군, 공군, 해군이죠. 그래서 달걀이라고 하면은 이게 저 공군의 알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탈에서 60g 이하로만 잡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단백질 안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단백질을 피하다 보면 종합 비타민제가 이럴 때는 정말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잡수시는 게 필요하고요. 판사님 녹방입니다. 아, 녹방 아니고요. 생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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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생방이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네요. 네, 지금까지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그 기존의 방송에 나온 협찬이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은 협찬 없이 하는 거라서 뭐 끊을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진환 기자님께서 나와서 방송해 주십사 하셔서 제가 하나 걱정을 했었다가 지금 보니까 걱정 없이 제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제가 얘기할 수가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인데요. 이게 실제로 저희 학회에서 이런 그 건강식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담당하신 선생님이 그거 연구를 발표하시고 나서 건강식품과 관계되는 여러 회사들한테 항의를 넘어서서 뭐 밤길 조심해라 뭐서까지 이메일 받고 뭐 전화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이 방송하고 약간 겁이 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많이 안 보는 방송이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암, 제가 뭐 전공이 간장학조에서도 간암이기 때문에 간단히 간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 지금 판사님이 가공식품만 안 먹어도 좋아지더만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럼 판사님은 뭘 주로 드세요, 그럼? 가공식품 없이는 못 먹겠죠. 라면 뭐 생채소 뭐 이런 거. 비싼데 돈을 많이 버시나 봐요. 가공식품도 문제가 좀 있죠. 통다리는 안 드시나요? 뭐 간암 관리 걱정 없이 살고 싶다고들 다 그러시는데 사실은 원발성 간종양은 종류가 한 30가지 되는데 우리 뭐 이 건강검진하면 발견되는 제일 흔한 게 혈관종입니다만은 혈관종을 이 악성 간세포암 중에는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악성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한 85%가 간세포암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세포암 종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여기 보이는 게 암이고요. 이제 수술을 해서 떼어낸 건데 이제 주변이 다 만성 간염, 간경변증 때문에 간이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직 검사를 하면 이렇게 이쪽이 암 상태이고요. 또 색깔도 좀 안 좋은 거죠 지금? 색깔이야 뭐 이게 이제 떼어내고 나서 실온에 노출된 거기 때문에 좀 변하는 거고요. 우둘두둘한 게 뭐죠? 이게 말 그대로 간경화. 표준말로는 간경변증이 됩니다. 자, 한국인 간세포암종 환자분들은 원인이 다른 나라랑 달리 명확해요. 그래서 비형 간염 환자분이 한 70%, 시형 간염이 10%, 술 많이 드시거나 지방 간염이 있는 분들이 한 20%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원인이든 간 경변증이 있는 경우가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게 치료가 비형 간염은 이제는
비형 간염의 보유자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아, 바이러스는 갖고 있는데 나는 냅둬도 돼. 캐리어라고 그랬더니 그 말이 없습니다. 예. 이제는 아, 아예 그렇습니까? 예. 모든 사람은 치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 치료제를 복용하시면 치료제 나오니까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좋은 치료제들이 있으니까 네. 치료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간암 발생을 막을 수가 있고요. 시형 간염 바이러스도 한 3, 4년 전부터 정말 좋은 치료제가 나왔죠. 네. 엄청나게 좋은 치료제들이. 아, 가격은 비싸죠. 네, 가격은 비싸지만. 간염은 무조건 치료해라. 네, 치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치료하면 뭐 간암 발생 거의 다 막아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술에 의한 거는 당연히 금주입니다. 술을 안 먹어야 되고요. 지방 간염은 많은 분이 당뇨와 관계되기 때문에 당뇨 관리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체중 관리입니다. 하면 쉬면은 간암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다음 간 경변증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이런 것들을 오래 갖고 있을 때 생기는 거니까 일찌감치 이런 것들을 치료해버리면 간 경변증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 아플라톡신이 네. 이 땅콩, 콩류, 견과류, 곡류, 커피빈 등의 아플라톡신이라는 게 아프리카 중국 남부 지역의 습한 지역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더워지고 습해지기 때문에 점점 문제가 될 거고요. 이게 이 종양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일급 발암물질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식품 보관을 잘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옥수수는 왜 나왔어요, 저기? 옥수수도 이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이 옥수수를 아프리카 주민들이 옥수수 를 주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관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아프리카에서도 이 간암 발생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또 보라색 물건은 뭐예요? 이게 이제 곰팽이 핀 거죠. 콩의 곰팽이 핀 거죠.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요즘들은 이제 COVID-19 때문에 안 그러시겠습니다만 과거에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되게 노래방이 지하이죠. 네. 지하이고 어두컴컴하죠. 네네네. 근데 거기서 서비스로 나오는 이 견과류들. 아, 네. 이거 한번 정신 차리고 잘 보세요. 네. 아, 곰팽이. 네. 가끔 이런 거 섞여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딱 우리가 생맥주집 가서 나오는 네. 안 좋은 안주도 먹으면 안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여기 곰팽이가 있나 잘 보시고 잡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때 정말 좋은 그 팁을 많이 주셨어요. 네. 우리가 평소에 생각도 못했던 네. 이게 오징어 땅콩 오징어 땅콩이요? 분명히 그대로 나왔네. 설마 네? 아니요 이게 실제로 동아일보에 저희들 많이 씁니다. 네. 이런 거 1급 발암물질이요? 오징어 땅콩물에서 1급 발암물질 아플라톡신 기준초과 검출 판매 중단 해소 이게 지금도 심심찮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아니 있습니다. 이건 보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상품 자체 문제가 있는 아니, 거예요? 아니 뭐냐면 보관이 잘못된 땅콩을 갈아서 만든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상품에서 이 아플라톡신이 나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간암을 예방하는 방법은요. 일반인은 사실은 비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고요. 체중 관리하고 건전한 성생활을 여기 쓴 이유는 뭐냐면 비형 간염이나 C형 간염에 전염할 수 있는 루트 중에 하나가 성생활 성병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소량의 음주, 소량의 음주, 이거 확실하게 네, 정말 소량의 음주, 한 잔 네. 미만 네. 금주. 네. 네, 이게 이제 술 중에서는 이 포금이 있고 지속적으로 술을 네. 드시는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간의 입장으로는 차라리 포금이 낫지. 이게 지속적으로 술을 드시는 게 문제가 됩니다. 네. 옛날에 3일 쉬라고 했는데. 네, 뭐 그게 어느 정도 통합니까? 네, 네, 통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술을 마셨으면 최소한 3일 이상은 쉬어라 하시는. 한 잔 마셔도요? 아니요, 그렇지는. 네. 네. 뭐 조금 드시고요. 네. 네. 문신. 아, 근데 청결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네. 문신이나 공용 면도기, 공용 뭐 특히 면도기는 이제 거의 없어졌죠. 이제 거의 없어졌죠. 네, 네. 이게 문신이 그래서 이게 그 합법화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게 아. 외국은 합법화가 돼 있죠. 그래서 관리가 되는데 네. 이게 관리가 안 된 문신들, 미용실에서 뭐 하고 이런 거에서 이 기구들이 제대로 소독이 안 되면 비형 간염, C형 간염이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네. 만성 간질환 환자는 반드시 6개월 주기의 정기 검진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B형이나 C형 간염이 있으면 항바이러스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십시오. 반드시. 제발 반드시 하십시오.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의사분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 B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가 과거에 보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웠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치료해주고 나서 삭감되고 가는. 근데 그게 대략 한 7, 8년 전부터 다 거의 다 풀렸거든요. 풀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료를 하면 되었는데도 아직도 개인의원에서 옛날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냥 B형 C형 간염을 그냥 지켜봅시다 이런 경우들이 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삭감이 안 되는 거예요.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체중 관리하시고 당뇨 관리 반드시 하셔야 되고 만성 간질환 환자는 반드시 금주하시고요. 그다음에 약 조심하세요. 약이 무슨 약? 약 모든 약. 그러니까 모든 약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양약 한약 뭐 다 망라 해서 선생님 저 양약이라는 말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약은 현대의학의 약이고 약이 약과 한약입니다. 아 조심하세요. 네, 약과 한약 포함하고 있죠. 그다음에 건강 표방 식품 굉장히 표방제인데 제가 식품이라고 썼습니다만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원두 커피 말고는 지금 볼 게 없대요. 없습니다. 다음에 간암 치료는요. 뭐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면 모든 암 치료를 하는 데는 병기에 따라서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말기냐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결정되는데 간암은 그런 병기보다도 더 중요한 거가 간 기능과 간염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좋으면서 병기가 어떠냐 이런 경우에 이제 근거가 충분한 베스트 옵션이 있고 근거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을 저희가 대한간암학회와 국립암센터가 공동으로 3, 4년에 한 번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항암 신약들이 나와서 면역 항암제들이 나왔고 검증이 됐고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국가에서 워낙 고가의 약들이가 돼가지고 보험을 안 해주고 있는 면역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문가를 찾아가면 비용은 들지만 좋은 치료제를 적용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은 이제 내년도에 새로운 심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주도로 만드셨다는 걸로 내가 들은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간과 관련 최고 우리 전문가 분께서 오셔서 오늘 정말 유익한 협찬 없이 원두커피 혹시 협찬 얘기 있던데 그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 병원은 국립암센터입니다. 엄청 크네요. 그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그러네요. 아, 너무 재밌어서 사실은 끊으려다가 말았습니다. 중간에 또 방송 작업까지 있어가지고 잘 편집해 주십시오. 기사를 또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많이 잘 알리도록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오시기로 하고 우리 한 주 추석 되면 쉬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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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